그 지금 같은 대한민국 분위기에서는 씨발 누가 결혼할라 그래. 맞잖아.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어? 내가 이제 아파트도 못 사고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어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닌 이상 어 경기도 워낙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이제 그냥 뭐 명품 같은 거나 한두 개쯤 사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오마카세나 좀 다니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개인의 삶을 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나도 봐봐. 나도 지금 뭐 바이크 타고 막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가 이게 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이건 너무 병신같이 그려놓긴 했어. 지금의 32살을 이때는 되게 뭐 책임감 있어 보이고 뭔가 듬직해 보이고 이런데 지금은 완전 유사 수컷 같은 느낌이잖아. 이거 아니지. 어.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완전 병신으로 만들어놨잖아. 아유. 4월 22일 날 또 나오는 게임인데 데드 아일랜드라고. Our journey starts in Bel-Air, just a few hou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ame. Infected, but somehow immune to the zombie virus. Our immediate goal is to reach the authorities at the Halperin Hotel, an evac center south of here, in Beverly Hills. Evac center this way. Halperin Hotel, get my suite ready. Between our roster of six slayers, we've selected Danny. A foul-mouthed brawler from Ireland, with a twisted sense of humor. She's a tenacious, yet balanced character, well-suited to an agile style of combat. Wow. 오, 지린다. flesh, crushing bones, slicing muscles, and melting zombies will always look bloody and feel spectacular. This realistic locational damage is not only for show, but will allow players to strategically target the individual weaknesses of different. 머리감 개쩌는데? 실제 플레이 영상이잖아. 방금은 약간 보조 퀘스트 같은 느낌이고. 재밌겠다. 어. We should get back on. And then, dude, Mikasa is your Mikasa. Is most iconic and assets though. 멀티도 된다. 멀티도. Like electricity, fire, 어, 재밌겠다. RPG 요소도 있어 가지고 어, 좋은 무기 업그레이드. 무기에다 속성 붙이는 거 이런 거 다 된다는데. 와, 죽여버리는구만. Dozens of grotesque variants in LA. Apex are hyper-mutated zombies that pose terrifying challenges with unique powers and behaviors. And our standard zombies come in all sorts of unexpected variants.
With the fire extinguished, I hope. 오, 재밌겠다 진짜. 실제 플레이 영상이면은 진짜 해볼만 하겠는데? 아니 나 원도 재밌게 했었어. 태국 현실 공포. 한술에 취한 태국 여성이 클럽에서 고함을 지르는데, 여러분 태국 가시면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 보세요. 한수 레이디보이? 레이디보이 한번 빠지면 미친다던데? 그 글 있었는데 누가 링크 좀 주면 안 돼? 우리 카페에서 봤던 것 같아. 그 레이디보이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이유 CD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크로스드레서 저도 그 글 봤어요. 어 이거 맞네. 찾았어. 아마 레이디보이. 시디나 보추랑 야스하면 안 되는 이유. 시디들 이쁘장한 애들도 약간 남티 나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랑 막상 관계를 가지면은 적극적이고 정품이랑 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육체적인 쾌락이 굉장히 크고 내가 저릿할 정도로 좋다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남자의 마음을 알다시피 그 뭐 굉장히 포인트들을 잘 공략을 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 내가 저릿할 정도로 좋다는 게 문제다. 맛만 보면 정품보다 훨씬 맛있다. 그래서 내가 살짝 나오는 남티, 이제 극한의 꼴림 영역으로 인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이 인지를 할 때, 뇌가 인지를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쾌락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약간 CD가 아니면은 여자를 안 만난다라는 거지. 내가 선천적으로 인지하던 불쾌한 골짜기가 후천적인 성경험으로 인해서 되려 대육해 마운틴으로 받아들여 먹골 요소가 돼버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쁘장한 남자는 두발 달린 오나홀 같은 존재로 각인이 되면서, 파블로프의 개마냥 길 가다가 이쁘장한 응디 큰 남자들만 봐도 먹고 싶고 그렇게 된다고. 말 존나 천박하게 하네. AI가 그려준 표정 변화 기술 근황. 미친. PD 정신 못 차렸네. 황영훈 얘기만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불타는 트로트 제작진 시청자 기만, 황영훈 방송은 하차하는데 콘서트는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언지를 했다고. 잔대가리 굴리는 거 보소. TV조선에 한번 비벼보려고 애쓴다 했어. 영웅이면 다 되는 줄 아나벼. 시노자키 아이가 셀카를 올렸는데 구석에 남자 반스 입은 다리가 보인다. 근데 이게 의자다. 아니다. 사람 다리다. 감론을 박중.
아무리 봐도 목재로 된 의자 위에 가방 같은 거 올려져 있는 것 같다. 박명수 아저씨가 황영웅에 대해서 소신 발언. 지나간 일이 아니다. 남을 괴롭히면은 피눈물 난다. 기사 한 줄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간 일이 절대 아니다. 피해자는 가슴에 계속 남는다. 받아줄 때까지 찾아가서 사과해야 된다. 결국 남을 괴롭히면은 피눈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결국은 수단인 거잖아. 사과라는 게 학폭한 사람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야. 이미 그 피해자들의 상처는 그들의 사과로 아물어지지가 않아. 아싸리 합의를 보든가. 그건 수단인 거야. 왜냐면은 내가 잊고 있다가 이제 내 일 때문에 내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과거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아 그땐 내가 미안했어 어쩌고 저쩌고 고개 숙이고 뭐하고 사과해봐야 그거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지.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잊고 있었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학폭을 저지르고 미리 사과를 했어. 미리. 근데 이미 눈치를 또 깠어. 피해자가. 너 지금 뭐 SNS로 보니까 뭐 준비하고 뭐 연기 뭐 준비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너 나중에 네 논란될까봐 내가 인터넷에 글 올릴까봐 너 지금 그러고 있지? 꼴값 떨지 마. 미안하지만 너 절대 그 일 못할걸? 네가 나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너 되면 난 얘기할 거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지. 진짜 그런 글이 있어. 그래서 애초에 학폭을 안 하면 돼. 학폭을 안 하면 돼. 진짜. 사실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그 뒤통수 때리고 뒷목 때리고 주먹 쥐고 막 이게 팔 이런 데 때리고 이런 개새끼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장난이라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짜 막 찐텐 부리고 정색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남녀공학이니까 여자애들이 보고 있다. 그럼 거기서 바로 뺨 싸대기 날라가. 그러면서 개같이 쳐맞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폭력에 물들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랬던 걸 봤었어. 근데 일진 애들이 절대 못 건든 애들이 체육부 애들이었어. 축구하고 이런 애들.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여러 명에서 몰려갖고 6명, 7명이 몰아붙였어. 그래가지고 코트야. 나머지 애들은 둘러싸고 사람으로 벽을 만들어.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그거 자체가 위압감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시비 털렸던 애는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냥 아 나와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여기 축구공 옆구리에 끼워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슈벌로 막 하면서 미는 거야. 계속 밀고 막 밀치고 하니까 그만해라 그만하겠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이씨 하고 사실 좀 왜소했거든. 그 괴롭히려고 하는 애보다. 난 그걸 봤기 때문에 어깨 잡고 그냥 밀치고 팍 던졌는데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고 날아간 거야. 어. 그러고 나서 쓰러진 애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갈 길 갔어. 근데 거품 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어. 그게 굉장히 좀 괴롭히려고 했던 애가 어. 그랬던 거지. 슬슬 기어날 중국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곤충 초근접샷 안 볼게요. 게임에서 RPG 게임에서 남자 캐릭터 고르는 사람들 특. Oh, Dragon D's nuts. Dragon D's ah. Yeah, I see what you did there. Hello, adventurer. Sugmadick. Sugmadick. That's the name you chose. Hello, Phil McCracken. Phil McCracken. Hello. Ice. Wallow. Come. God damn it. Penis. That's. You just went with penis. Come stain. Welcome to the town of Honeywood. 마치 롤 닉네임 코잠트지네. 나 그거 코잠트지로 몇 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닉네임 바뀌더라고. 위대한 뭐 소환사님 뒤에 번호 붙고. 어. 맞아, 남자들 특이야. 닉네임 만들 때 정말 더럽고 천박한 닉네임 쓰는 애들 많잖아. 뭐막 그런 거 막 보랑이 호지털 닉네임 역겨운 거 많잖아. 뭐 홍어 싸 많고 보랑이 호지털 그리고 햄지 보스터 뭐 이런 거랑 어저께 토크온에서 닉네임 뭐였냐 랄프야? 어 뭐였지 그거? 불보기 고지요. 어? 어? 불보기 고지. 어 불보기 고지. 아니 그거 생각나네. 그 예전에 아프리카 TV 옹달쌤 어 안 나오네. 이거 람모 밀고 뭐 이 새끼야 뭐 저 밑에 있잖아 안 보여? 준영이 변호사 잠시권에 감사합니다! 죽이라 변호사 하게 선물! 선물! 아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걸로 검색해야 될걸요? 안 나오네. 직군형 이걸로 하니까 안 나와. 아니야 유상무님이 했었어. 아 이거
뭐라고 하지? 아니 나 국민 보직 구경 링크 아니었어요? 이거일걸요? 이게 원본인데 링크 뭐야? 아이씨 아니 당했어 나 짜증나 아이씨 캄보디아가 관광객에게 돈 털어먹는 수법. 아, 가방에서 돈 바꿔가지고, 와, 나라가 썩었다. 완전 카지노 그 자체네. 아, 이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5불 줘라. 우린 친구니까. 지금까지 먹은 거 얼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너 많이 돈 없잖아. 내야지. 괜찮아, 술이나 먹어. 경찰서에 데려다 줄게. 아유! 막잘 뭐야, 개새끼야. 왜 30대 여자 만나지 말라는지 조금 알 것 같다. 20대 전부 갈아서 박사까지 대학원 다니다가 작년에 취업해가지고 31살 여친 8개월째 만나고 있거든. 나는 이제 8개월 만난 남자친구일 뿐인데 주변에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하고 자기는 허송세를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압박 주고, 내가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나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1년은 돈 좀 모아야 돼. 디펜스 해도. 네 여친은 네 연구실에서 공부할 때 모델에서 잭스 겁나 해. 겁나 해서 잭스 박사다. 잭스 박사. 존나 웃기네. 노빠꾸 탁재훈. 그 신정환님이랑 나온 거. 아 죄송해요. 이거는 왜? 보통 신정환 씨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 어디 가셨나요? 해외 여행. 아, 해외 가서 뭐 상황이나 얘기 있어요? 제 별명이 네. 그 고등학교 때 맨날 자가지고 한문 네. 선생님이 이제 잠이라는 걸 붙이시는데 제가 본명이 지혜라서 일어나 보니까 야, 너 한문 쌤이 진짜 10분 동안 잠지에 불렀다고. 와, 그 학창 시절 친구들은 다 지금도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아, 자는 지혜? 네. 근데 그게 어떤 유머가 웃긴 포인트죠? 그것은 이제 제가 말로 할 드릴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왜 말로 못하냐?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아, 왜 웃죠? 참지가 뭐 어때? 띄어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띄어쓰기죠? 네, 아시잖아요. 야한 유머를 좋아해. 잠지에? 또 총기 사건 일어났어? 아 현지 시각 13일 밤 수업이 진행 중이던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강의 동에
한 남성이 들어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I was sitting right next to the door where he came in, literally one of the first two seats. He came in and shot 3 to 4 times in our classroom. 학생들이 창문을 부수고 도망치자 이 남성은 학생회관 쪽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충격을 시작했습니다. Run! Run! Didn't think twice. It was just kind of just book it. 와, 대학생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저런 총기 사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야, 진짜 우리나라니까 더 글로리 이런 그 어? 드라마가 나오는겨. 복수를 한 16년인가 준비했었나? 12년인가? 근데 뭔가 괴롭힘 당했거나 그거에 의해서 어떤 그 자신이 이렇게 뭔가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복수하는 그런 총기 사건이 있는 반면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이 불만이고 그냥 내가 살기 싫어서 아무 이유 없이 총기 난사를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 개죽음이야. 묻지마 살인. 개죽음이지.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재미로 사람 죽인 사람들도 있잖아. 어우. MZ세대들 2030들 눈이 존나 높아졌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호텔 오마카세 명품 외제차. 외국 어딜 가도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 그런 건 전부 다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건데 한국은 돈 많으면 살기 좋다고 하는데 돈 많아서 안 좋은 나라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국은 돈 적어도 살기 좋은 나라야. 외국은 택시조차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못타. 그런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자유지만 너네 맨날 카푸어 까대지? 그냥 쉽게 비유하면 아반떼 타야 될 사람들이 죄다 포르쉐 타고 다니니까. 물론 눈을 낮춰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이 주제를 모르고 눈이 높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다른데?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을 내 생에서 내가 뒤지게 찍싸게 고생해가지고 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한 채 구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 기형적인 구조를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그 경제 사회가 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명품이라도 하나 사고 월급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오마카세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딱 계산 때려봐도 내가 연봉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지금 뭐 5억짜리 6억짜리 뭐 아파트 어떻게 들어가? 맞잖아. 이거 MZ세대를 욕할 게 아니야. 씹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왜 명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겠어? 뭐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는 그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거든. 맞잖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 세계 1위래 명품 소비 국가가. 그래가지고 막 어른들은 막 혀를 끌끌 차. 돈 모아가지고 결혼하고 뭐 집부터 사고 그럴 걸 생각을 해야지 이러는데 아이 찍싸게 개같이 고생해갖고 결혼해가지고 뭐가 남아. 둘이 같이 맞벌이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여자도 하기 싫어해. 그런 고생하는 삶은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옛날 말이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전쟁통 때는 어땠냐, 지금 애 새끼들이 대가리가 어? 생각이 안 박혀서 애를 안 낳는다, 게을러지고 애들이 어? 정신 못 차려서 그러다 이러는데, 전쟁통 때 어땠냐, 전쟁통 때도 애 낳고 그렇게 다 살고 그랬는데 그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이 똥팔육 씨박 새끼들아.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남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쵸? 건조기에 니트 넣으면 안 돼요? 이거를 샀는데 자꾸 나프탈렌 같은 냄새가 나가지고 새옷 냄새 말하는 거구나. 100% 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세탁을 하면 되겠지라는 병신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세탁기에 돌린 것까진 괜찮았는데 그걸 병신 새끼가 건조기에 쳐놓고. 오히려 좋은데? 뭔가 느낌이? 아, 오버핏이었는데 5살, 6살짜리 애들이 입을만한 사이즈로 축소돼버렸다고. 안 좋네. 그래서 몸부분은 사각형 모양 되게 재단해준 다음에 안에다가 안 쓰는 베개 솜을 넣고 구멍을 바느질 해줬다고. 나름대로 유니크한 베개가 되어버렸다. 만족한다. 참, 냄새는 향수 뿌리니까 없어지더라. 세탁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거임. 저거 이렇게 꿰매면서 약간 광기에 절어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도 그거 지금 꿰매면서 존나 처웃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육군 최첨단 장비. 헤헤, 집이다. 육군의 최첨단 장비 근황. VR 정신 전력 교육 온 메타버스의 세계로. 드디어 전역이야. 영국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한국을 방문한 흔적을 남겼다고. 한국의 스트릿 패션에 감명받고 갔다고. 스포티함과 캐주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과감한 믹스매치의 정신이야. 씨발. 아니 동묘의 할아버지들 보고 이게 무슨 스트릿 패션이래. 아,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좀 멋있다고 느꼈던 사람들, 할아버지들을 찍은 거구나.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가, 아, 진짜? 동묘시장 갔다가 뽕 맞고 돌아갔다고. 와.
충북에서 애 낳으면 1,000만 원 지급해준다고? 충북 출산 육아 수당 타결 아이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2년 뒤 성과 평가로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 6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주겠대. 6년에 걸쳐서. 야라 이씨 분유값도 안 나온다. 이게 폐활량 테스트야? 아 한참 성악할 때는 그땐 진짜 담배도 안 피고 그럴 때라서 제가 3분 18초까지 참았거든요 숨을.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노래 하나 끝날 때까지였어. 그때 3분 18초짜리 노래를 애초에 딱 전주부분부터 틀어놓고 목욕탕에서 잠수했었어. 어 3분 18초. 그 잠수 능력은 여러분들 후천적으로 계속 기를 수 있어요. 진짜로. 예. 가능해요. 가능한 겁니다. 훈련하면 돼요. 조현병이 아니라 된다니까? 지금 해도 내가 1분 50초는 뻑일걸? 어. 1분 50초도 대단한 건데? 나 지금 담배 피잖아. 어. 해봐? 1분 50초 간다. 1분 50초 이 좀 검정 좀 해야겠는데. 코 막으세요. 코 막으세요. 여기서 장애가 올 텐데요. 코트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코트야. 스스로 해야지 키키키. 아니 멍청한 새끼야. 아니. 이거 절반 되고 나서 입으로 쓰 하고 숨 내보내는 거야. 저 네? 벽 아 이 새끼 멍청한 새끼네. 할 줄 모르네. 1분도 잘한 거예요. 아니야 나 예전에 3분 18초 버텼다니까 진짜로. 이게 숨 참는 방법이 있어.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배우는 건데 해가지고 숨을 조금씩 내보내면서 어. 이거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이빨 사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내보내면 돼. 처음에는 꾹 참고 있다가 눌러 담고. 근데 그게 맞긴 해요. 솔직히 힘들었죠? 아니 일도 안 힘들었어. 내가 딱 봐도 나 2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은 가능해. 요즘 뜨거운 이슈들에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 특. 아 최근 이슈들 싹 다 모아놨네. 황영웅의 피지컬 베개, 지기TV의 무조건 개지랄을 떨어서라도 공론화를 시키는 쪽이 이긴다고. 가만히 있는 놈은 병신됨. 어?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학폭이나 부조리들을 다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소가리하고 고통받고 살았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빛을 보셨으면 함. 아, 막잘 야무지네. 근데 막잘 개야무지네. 만약에 내가 2010년에 비트코인에다가 100만원을 박았을 때 지금까지의 가치는 얼마나 됐을까? 2021년 와 1억 21억 421억 3,421억이라고? 와. 좆되긴 하네. 100만 원만 넣어놨어도 2010년에? 야. 코트야. 나중에 아들이 아빠 그때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하셨어요? 하며 뭐라 해야 하냐? 아들이 아빠 그때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때 비트코인 했었으면 너가 안 나왔을걸? 당근마켓. 그 중고거래 통수치는 거죠. 똥매너다. 인생이 보인다. 하차 소식에 분노. 그만 들어오고 싶은데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치미네. 누군 목표 이뤄냈다고 좋다고 이제 발 벗고 잘 수도 있겠네. 고통이요? 그 사람들도 고통이었다고 한쪽만 듣고 판단하세요? 니들이 울 가수님 겪어보셨나요? 에이, 이거는 저기 그거 하는 거야. 분탕 치는 거야. 예, 100% 분탕 치는 거야. 진짜 빠는 저렇게 행동 안 하지. 고도의 분탕러야, 내가 봤을 때. 아, 이제 AI가 움짤도 만들 수 있다. 곧 특이점 올 것이다. 그치? 좋지, 진짜. 얼마 전 보니까 그 애니도 만들더만. 가 또 경찰 수사 받는다는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예정이라고.
뭔 말이야? 아, 이를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누가 또 고발했나 보네. 강호동이 이승기, 나도 이거 진짜 궁금했어. 이승기 결혼식에 강호동이랑 진짜 친한데. 사이는 명구스럽다며 고사했다. 아, 부담스럽다. 본인이 거절해서 유재석이랑 이수근이랑 하게 됐다고? 고수네, 강호동 아저씨. 아! 저게 뭐야, 미친 새끼야. 아,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아, 여배우랑 식사했다고. 혐주의 안 죽는 게 신기한 스포츠. 격투기? 중요한 거는 얼굴에 맞아가고 기절하는 게 아니라 기절할 때 뒤로 넘어갈 때 무릎이 꺾이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상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라고 하던데. 넘어질 때? 다 본 듯? 오슈 여기까지? 방송시간 절반을 오슈를 처하네. 절반 안 했어요. 시방년아, 어따 대고 처하네 마네야. 병신 새끼가, 소비도 안 하는 뜨내기 씨발 새끼가. 근데 여기 위에 뭐 이름이라도 올려놨냐 니가? 뭐 내가 절반을 하건 만땅을 하건 너랑 뭔 상관이요? 개새끼가 무슨 뭐 무료봉사자인 줄 아나. 이상한 새끼네 저 새끼 저거. 자, 담배한테 피고, 여러분들 쌈배한테 피고, 다음 컨텐츠, 예, 또 컨텐츠 경매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일로 왔는데 욕하냐, 씨발놈아. 메일 오면 뭐해? 남기질 않는데, 네 흔적을, 개새끼야. 종료 한번 슥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오케이. 쌈배한테 피고 갈게요. 어제 악발방 재밌었어요, 그죠? 어제 악발방이 초반에 재밌었어. 보뚱이 나왔던 게 존나 웃겼어. 아, 솔직히 인정할게. 보뚱이 어제 좀 재밌었다. 댓글에 왜 이렇게 보뚱이를 싫어하냐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보뚱이 싫어하냐고? 예.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그거는 과학인데? 그건 맞는데 너무 과하게 싫어해서. 아 내가? 네. 일단 나는 너무 그러니까 완전 익명은 싫어. 적어도 자기 나이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난 그 부분에서 보뚱이가 싫었던 거야. 방금 버퍼링 한번 걸렸는데 제가 지금 파일을 홍역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예예예. 잠깐 버퍼링 걸렸던 거는 디도스가 아니라 랄프가 녹화 파일 옮겨가서 그런 거예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아니 나는 보뚱이가 나이 안 밝혔던 부분에서부터 그때부터 싫어졌어.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는 봤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뚱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뚱이의 추하고 악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건 아닌데 막 패드립 치고 막 성기욕하고 부모욕하고 막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방에서 존목질하면서 그 아주 그 음흉하고 추악한 모습을 내가 봤었어 한번. 그 이후로 그게 좀 컸지. 그것도 컸고 나이 못 밝히는 것도 좀 컸고. 보뚱이가 너스레가 늘어갖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좀 유쾌하게 봤던 거지. 방송 안 할 때 아니 그거 다 방송에 나왔어. 사람한테는 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선을 넘었잖아. 그래서 싫었던 거야. 어제 하이라이트 그게 존나 웃겼어 약발방. 아, 궁금하다. 자 실력업. 댓글 많이 달렸네. 그게 개웃겼는데? 아기 보뚱이 괜찮아. 아가 보뚱이 이거 존나 웃겼는데. 왜 너에게 영혼이라는 게 주어졌는지. 저에게 영혼이라는 게 주어진 이유요? 저는 소중하니까요. 아가 보뚱이 괜찮아. 괜찮아. 미친 새끼네 이거. 아가 보뚱이래. 미친. 존나 귀엽네. 저거 귀엽게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여자애들이 좀 조금 이렇게 뭐 귀여운 목소리 내고 뭐 그러면은 여자분들 환장하더라. 아무래도 좀 남초 방송이다 보니까. 화면이 끊긴다고? 랄프야 화면 끊겨? 네. 이건 영상 옮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거 좀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되냐? 맨날 했어요. 코트야. 보뚱이 개패고 싶어도 가끔 튀어나오면 이제는 살짝 반가움. 한 5분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랄프가 5분만 참아달래 여러분들. 네. 이거 좀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진짜로. 파일 옮기고 있어서 그렇대. 지금도 끊기나요? 랄프야. 예? 방송에 지장이 갈 때는 네가 멈추는 게 맞아.
괜찮아요? 사라졌어요? 오케이. 인터넷에 좀 전화를 해보든가 해야겠다. 전화해도 바뀔 게 없어. 우리가 완전히 진짜 완전 생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안 돼. 인터넷 한 달에 막 4만원 5만원짜리 써야 돼. 그 10기가 인터넷 그게 대박이긴 하지. 100기가 아닌가? 10기가 맞나? 10기가 어 10기가 초당 500메가씩 받는 인터넷이지. 그건 이제 할당량도 엄청 크기 때문에 대박이긴 하지. 그거 진짜 쓰고 싶긴 한데 청라에서는 안 된대. 되는 지역이 몇 개 없어. 최첨단 인터넷이라서.